까고한테 이거? 남쌈째가 앉아있어. 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올 봄에 소철 하나 걸었는데 드디어 그 용도가 명확하게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래기를 지금 삶고 있는데, 도깨비 앞집에 그 어르신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어젠가 그 고향에 갔다 오면서 고향에서 힘들게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서 포도를 한 5-6박스 정도를 사와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귀한 시래기를 이렇게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도깨비가 삶아가지고 그 이 볶은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볶아 먹기도 하고 꽉 짜놨다가 겨울에 먹어도 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된장국 끓일 때 또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요 앞에 우리 오마니께서도 지금 감독하시느라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 어머니. 에이? 너무 안 물으면 안 돼. 그 양은 너무 이파리가 너무 삶았어. 자, 사실 요즘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자,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철 과연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만약에 가스불로다가 삶는다면은 얼마나 그 가스가 많이 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굴러댕기는 나무를, 여기도 보면 나무가 많이 있는데. 자, 굴러댕기는 산 밑에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기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래기도 삶고 봄에는 산나물도 삶고 이렇게 하려고 소철 걸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자, 여기가 지저분했었는데 여러분 널찍하고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도깨비 집 뒤에 밭이 권하게, 여기가 들어오려면 머리도 숙이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다 뜯어버렸어요, 여기 아주. 자, 이것도 자연 뽕나무고 이것도 뽕나무고. 자, 어쨌거나 이제는 모래고 시멘트고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저쪽으로 오토바이를 부르르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익었는가? 아, 자꾸 논다. 알았어, 내가 건질게. 너무 물으면 안 된다, 뭐 건져. 안 돼, 안 돼. 너무 물으면 안 돼. 이게 덜 물른 거는 좀 볶을 때 두번 해야 되나? 한번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어? 한번 저거 두번 해야 되나? 한번 넣으면 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되면 두번 해.
그거 비우고 그거 전화 피하고. 아 옆에서 하면 된다고. 아이고 참. 엄마가 이제 우리 잔소리 대장이네. 잔소리 대장이요.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에헤이, 그딴 내놓네. 아 깨끗하게 물로 씻겄어. 왜 그래? 괜찮다고? 물로 씻겄다고 얘기를. 야 색깔 봐라.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도 없어. 이거 비싸. 없어 없어. 가자요. 저거 저거 한번 주고. 알았어 알았어. 주가고 저 뿌리가고. 이거 뭐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냉장고 안에. 어 냉장고 여기 비닐로. 아이고야 맛있는 시래기. 몸매 좋은 시래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래기. 아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아, 파란 게 아주 희한하네. 이거 가스에다 삶으려면 어머니 하루 종일 삶아야 돼. 맞지? 가스 값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자, 도깨비가 만든 쉼터 근처에서 별걸 다 아주 유용하게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또 나무 같은 거 빠개 가지고 화목 날래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요 땅이 요렇게 도깨비 집에 포함된 저 위에 나뭇가지인 데까지 예, 그 전에 청량을 한번 해봤는데, 요렇게 도깨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 개뿔도 없는 놈이 땅이, 내 땅이네 뭐네. 이러면은, 땅 없는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자, 땅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저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도깨비가 널찍하게 좀 넓혀가지고 역시 그 저런 거 삼고 하는 거는 연세가 많으신 모친께서 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깨비보다는 훨씬 그 익었다 안 익었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잘 이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아주 이런저런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일부에서는 시멘트를 발라라 어쩌라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아 여기는 겨울에 그 시멘트를 바르면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하고 산골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은 경험상 시멘트 바르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 여기도 어수리 꽃이 말이지
피었네 피었네 잔뜩 피었네 어수리 꽃이 잔뜩 피었네. 자, 실제로 도깨비가 나물 있어. 이만하면 충분해. 비어 있는데, 비고 있는데. 아이고, 나무 많다니까 그러네. 많네. 산넘검을 건너서 아 이거 나물 많네. 저거 사 먹으면 저 5천원치 사봐 요밖에 안 줘. 몇 명이라고 먹으면 어려워도 못했다. 인자한테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저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저 된장에도 끓이고 하면 희한하다니까 아주. 김이 난다. 그거 언제 저 고기 까먹어서 막 다이어트. 소코리에 담아가지고 오랍니다, 여러분, 소코리. 아, 진짜, 꺼낸다, 이거 봐라. 거기 타고 오라면 타고 가야지. 소코리, 소코리. 자꾸 건져야 되나, 보자. 보자, 찍어봐. 근데 약간 덤 삶아, 덜 삶아도 돼, 어머니. 응. 아. 어, 시래기. 맛 좋은 시래기. 건강에 좋은 시래기. 다 건진다. 아, 이 시래기 아주 굉장히 부드럽네. 어? 어머니. 시래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아, 이건 안 올라도 돼. 이 시래기는 안 올라도 된다니까. 산나물은 몰라도 이건 안 올라도 돼. 아이고야, 그자도 김양 거 가는데 깜먹 구워줘라. 아이고, 당분간 시래기는 시커멓게 생겼네. 시커멓게 생겼어. 힘이 날아간다, 봐라. 이거 참을 보잖아. 전둥산, 바학달지름, 울고는 없는 도토리 묵은 사슴 어리춤에 따라주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
자, 오늘 어머니하고 이웃집에서 갖다 주신 이 아주 그 영양감 많고 새파란 시래기 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시래기는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어떠한 방법으로 먹어도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신선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는 주로 이것을 된장에 넣고 식용유 이렇게 넣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깨비네 식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고리고는 알아지고 슬픔을 기다리는 난 18세 또적공세가 흐리만 하면.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